매워요.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매운냉면. 와, 이거 진짜 매워요. 제가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송주불냉면이라는 데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저는 송주불냉 매운냉면 중에서는 송주불냉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서울 5대냉면도 다 먹어봤는데, 이것만한 게 없었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먹었었거든요. 엄마 손잡고 가고. 엄마랑 같이. 요게 매운 양념장. 요게 안 매운 양념장. 보통 송주불냉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있어요. 1단계는 요거. 요거 안 매운 거 2, 매운 거 1. 이렇게 놓고, 2단계는 매운 거 2, 요거 1 놓고. 그 요것만, 매운 것만 넣는 단계는 아직 가게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 양념장보다는, 안 매운 것보다는 매운 거를 좋아해요. 요게 매운 원액이라고 하는데, 요것만 넣어서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 근데. 넉넉히 넣을게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매워요. 전 매운 게 좋아서. 매콤합니다. 듬뿍 넣어줘. 여기다가 좀 퍽퍽하니까 이거는 육수 조금만 넣어서 비빌게요. 아, 흥분 상태. 맛있겠다. 계란 먼저. 맛있겠다.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이게 원래 시중에 안 팔았었거든요. 근데 소포장해갖고, 작게 포장해갖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최고. 진짜 맛있고 매워요. 캡사이신은 전혀 안 들어갔고, 오, 맛있어. 사실 중국 가기 전부터 이 소스를 너무 사오고 싶은 거예요. 매장에서는 안 주시고,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절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갖고 캡사이신 넣어갖고 만들어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맛은 낼 수가 없죠. 진짜 맛있어요. 육수도. 다시다 맛이 안 나. 가게에서 먹던 건 다시다 맛이 좀 났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건 다안 나네. 추워.
저는 양념장을 굉장히 많이 넣잖아요. 매워요. 이제 적당히 드시면 이제 적당히 맵겠죠. 근데 한 가지 장점은 짜지가 않아요. 매운 양념장을 아무리 넣어도. 맵다. 근데 뭐 저는 디신다 보다 이게 더 매운 것 같은데.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와. 아, 양념장 많이 넣으면 맛있어. 되게 후추 맛도 많이 안 나고, 캡사이신 맛은 절대 안 나고, 되게 감칠맛이 나요. 저는 항상 송주분량면 가갖고 2단계 비빔 달라 그래요. 그러면 육수도 같이 주거든요. 거기다가 양념장을 좀더 추가해서 이렇게 먹어요. 눈물 난다.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양념장을. 오, 진짜 맛있다. 좋아. 제가 평택에 이사한 이후로 이쪽에 송주불냉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김포로 갔어요. 송주불냉면 공장으로 사장님 거기 계시다 그래서. 이거 매운 양념장 등 사가고 싶다. 그래서 이만한 업소용으로 사왔었거든요. 처음에 저한테 사장님이 이거 매워서 못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서 그 앞에서 열어갖고 그냥 먹었지. 제 놀래시더라고요. 근데 많이는 매워요. 맵다. 많이는 매워요. 와, 이럴 때는 육수를 보면은 블랙문이 되겠죠? 아, 이거 저거 같은데? 매운데? 와, 또 매콤하다. 이렇게 하면 매운 블랙면. 진짜 매워요. 매콤해요. 근데 인터넷으로 이제 파니까 여름에 이것밖에 안 먹을 것 같아요. 냉면은. 진짜 맛있다. 이게 이른바 인터넷에서 매운 양념장을 많이 사봤거든요. 근데 그럼 캡사이신 맛만 나고 그럼 막몇 개만 만들려고 노력하신 것 같고 이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맛있게 보여요. 송지불냉면 자체를 저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눈물 흘린다.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이거 안 매운 양념장도 맛있으니까 요거랑 요거 이렇게 약간만 섞어서 드셔보세요. 2대1로. 그러면
그러면 그것도 맛있고요. 좀 매운 거좀 드신다 하시는 분은 매운 거 2, 안 매운 거 1. 그리고 나는 매운 걸잘 먹는다. 그러면 매운 양념장만. 대신 적당히. 저처럼 너무 많이 넣으면 이렇게 돼요. 울게 돼요. 저는 진짜 많이 넣은 편이니까 적당히만 넣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넣어도 짜진 않더라고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곳을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협찬 아닙니다. 제가 김포로 갔었어요. 저 이거 달라고. 그래서 사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육수도 너무 맛있어요.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가볼게요. 안녕! 우주 사랑해요.